박지영님은 국내 제약사에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해외 쪽은 있나요? 해외 쪽은 있습니다. 네. 해외 쪽은 당연히 헬스케어 회사들한테 도입되는. 네, 그렇게 했죠. 제약사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웨카라고 오픈소스 분석 툴이에요. 아.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이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웨카 자체는 사실 펜타오가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샀기 때문에 오픈소스지만 이제 그 기능을 사가지고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웨카에서 분석 만든 툴을 만든 모형을 네네. 펜타오에서 그대로 가져와 쓸 수도 있고 네. 연결시켜줬습니다. 자, 김현수님은 이제 이게 꼭 표시가 꼭 거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통 했는데. 거치는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한 풉니까 이거는요? 표시는 뭐 짧은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네. 실제로 이제 이 기능들이 네. 여기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네.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주제를 좀 정해서 네. 기능이나 정해서 펜타로 구현을 시키고 그것들 고객과 한번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네. 김기엽님은 DB는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 TBR로만 뭐 가능한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형태든 거죠. 네네. 허성도님은 리테일 인더스트리에서 기존 데이터를 집어넣고 네. 머신러닝을 해서 네. 판매량 예측 같은 수요 예측을 네. 하는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펜타워로 지금 뭐 도입을 국내에서 도입을 한 건 없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게 수요 예측인데 펜타워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펜타워 이제 아까 PMI 말고도 네. 데이터 사이언스 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팩은 R이나 파이썬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어요. 네. R이나 파이썬에서는 수요 예측에 적합한 뭐 타임 시리즈 예측 이런 네.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펜타워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바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또 전문가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시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김태균님은 아까 보신 스푼 그 작업 모습이 네. 세스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세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세스는 분석 엔진을 세스 엔진만 쓰죠. 네. 근데 이제 이 펜타워는 R, 파이썬, 웨카, 스파크라는 이 일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 오픈소스 분석 라이브러리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네네. 최재윤님은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연계 시스템을 기획 중인데 펜타워를 통해서 데이터 쪽에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펜타워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와서 정제하고 처리하고 하는 걸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비용이 잘 찾아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뭐 문의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동환님, 데이터 사이언스란 직군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요? 네. 일반 기업이 빅데이터 경영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을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로드맵 구상 방안은 짧게는 조금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이 예전에는 없었지만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대기업 위주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런 직군을 좀 생겨났다. 네. 아직은 초기다. 초기다? 네네. 근데 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군이 네네. 어떻습니까? 그 좀 유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우라든지 뭐 근무 환경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IT 역사가 데이터 사이언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많은 공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직군에 아마 오시지 않을까. 네네네. 지금 박선생님께서 아까 머신러닝 내장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외 다른 알고리즘도 적용해 사용이 맞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거는 자기가 개발 알고리즘도 넣을 수 있는 거죠. R과 R 파이썬 메카를 통해서 그렇게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R이라든지 그런 때 보면 거기 보면 각 그 인더스트리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을요 변형하지 않고 네이티브하게 그냥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자기가 있는 스크립트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모든 알고리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창영님,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통합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이는데요. 네네. 만약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특정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분석 및 시각화만 사용한다면 라이센스 사용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라이센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 통합과 분석까지가 하나고 시각화가 따로 있는데 시각화만은 안 되고요. 네. 둘 다 하든지 아니면 시각화를 빼고 그 앞에 있는 데이터 통합과 분석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권승구님은 이제 그 시각화 툴이 한국 사람이 워낙에
대시보드 한국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는 다양하고 그런 한국적인 대시보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대시보드 시각화 쪽에서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화 플랫폼에 인베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인베딩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아마 좀 다시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구님, 오라클의 BDA와 스플렁크 등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펜타워의 장점 무엇이고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요? 스플렁크를 말씀드리면 스플렁크는 분석 기능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펜타워의 장점은 오픈소스 분석 엔진을 네이티브로 다 지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많지는 않고요. 그게 그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인베드되기 쉽다라는 거고, 스플렁크는 이제 앞에서 데이터 수집은 굉장히 강한데 뒤에 분석 기능은 약간 제한되어 있는 펜타에 비하면 충분히 있고요. 오라클 BDA도 실제로 오라클 BDA가 R을 쓰는데 실제로 R을 약간 그대로 네이티브하게 쓰지 않고 현재 버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걸 좀 오라클만의 어떤 문법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고급 문법을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스플렁크도 마찬가지로. 근데 펜타워는 그렇지 않고 그냥 R 문법 그대로 뭐 펜타워 아니 파이썬 문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 이기훈님은 시각화 및 대시보드 위에 다른 개발 언어,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가 개발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하고 이제 R 이런 것들은 이제 인라인 코드 등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각화 자체를 만약에 개발을 하신 거면 그거를 그냥 거기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베딩 펜타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시보드 화면에 이제 추가 화면들을 구성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어떤 저희가 자바 코드나 C#을 통해서 또 개발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서. 안정일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텐데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앙상블 구성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사실 아까는 다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 챔피언 챌린지라는 우리 저희 구성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뭐 4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여러 개를 계속 비교하는 거죠.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으면은 이걸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앙상블 구성은 가능합니다. 자동 황은라님, 감사실 소속인데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부정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 핀나의 그 사례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우님,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과 같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경우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파일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는 이미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전체 280개 정도의 측정소의 데이터를 API로 가져와서 그거를 처리하고 예측까지 하는 회사에서 그냥?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만든 게 있어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찾아뵙거든요.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방송할 때 저런 거 보세요. 저런 거 근데 이제 데모 시간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요새 같이 폭염이 할 때는 폭염 데이터 그런 것 같고, 고기야. 그 이태선님, 구글 텐서플로우처럼 펜타워도 이와 유사한 지원들과 있는 거죠? 구글 텐서플로우를 펜타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오픈 소스들은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R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를 펜타플로우 포함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러니까 태생이 오픈 소스니까. 펜타워가 태블로우나 클릭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요? 상호 문의할 수 있는지요? 뭐 상관이 없고 그 앞에 분석까지는 펜타워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태블로로 뭐 시각화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지정호님, 의료 분야에 IBM 왓슨 등 AI 도입이 되고 있는데 비정형 영상 검사 자료, CT라든지 MRI 같은 것들을 펜타워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구성할 때 유의하거나 필수로 변경할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직 그 저는 사례는 없고요. 국내 사례는 앞으로는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은데 연계 시스템 구성 같은 것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누리님께서는
펜타워를 IT 시큐리티 분야에서 공격 네. 예측이나 공격 추이 분석을 한 레퍼런스나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해외 레퍼런스.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 레퍼런스가 네. 큰 정유 회사에서 DB에서 그 사이버 시큐리티 네, 사례를 네. 펜타워를 도입해서 네. 공격 분석을 해서 패턴을 뭐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효성에서는 네. 국내 오늘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제가 보는 몇몇 분들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뭐 보안 이렇게 분야 네?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펜타워 플랫폼을 네네. 소프트웨어니까 자꾸 이제 판다기보다 자꾸 써서 네네. 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야 이분들이 네네. 저걸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또 커뮤니티 만들고 그럼 공유하고 네네. 그런 액티비티를 그런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뭐 박스 팔듯이 이렇게 이런 네네. 것보다는 프리세일즈보다는 이거는 여기 오늘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요걸 실제로 그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경험치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좀 같이 또 발표를 한다는 점. 펜타워가 사실 에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이 오픈소스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에코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여러 가지 서로 공유하면서 심지어는 펜타워 플러그인들을 자기들 개발해서 네. 올리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오픈소스에 기반한 어떤 상용 솔루션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저 여러 분석 하는 것들을 네. 단순하게 POC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만나신 분들이 실제 분야별 전문가라면 네네. 적절히 지원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분들을 한 거를 나중에 또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같이 모시고 네네. 와가지고 사진 않더라도 그분이 한 경험들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쓰면 좋더라 네.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뭐야 컨텐츠도 좋고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건 툴이지 실제로 네. 비즈니스는 그럼요, 또 다른 얘기고 그럼요 네네네 오구성님은 예, 클라우드 버전도 있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네네 이게 오케이 네 박사우님은 펜타워의 경우 기업 분석 환경 및 데이터를 고려한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밑단에서부터 다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네. 데이터 수집이랑 처리랑 분석이랑 시각화까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치규님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AI 및 IoT를 이용해 제조공정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시 커스터마이징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커스터마이징 분석이 다양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우리가 펜타워의 좀 좋은 점이 네. 그러니까 유연성, 확장성 이런 것 때문에 뭐 네네. 오픈소스 엔진 라이브를 사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김혜연님 마케팅 팀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부서에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고 운영하는 게 편할까요? 마케팅 부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부서인지 딱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마케팅 분석에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떤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석에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펜타워가 이게 도입되면 기업에서 마케팅만 쓸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 다 쓰기 때문에 뭔가 네. 범부서적인 네. 어떤 그 TFT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면 굉장히 고객들한테 꽤 좋은 거죠. 하나를 네. 멀티로 쓸 수 있는. 박우일님 쇼핑몰에서 고객의 행동과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맞춤 상품을 추천을 하는 네네. 그런 머신러닝하고 네. 빅데이터 상에서 알고리즘화해서 네.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펜타워가 국내에서 이걸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사실 저거는 일반적으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는 네. 어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것들을 써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그거는 사실 R이나 파이썬 라이브러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펜타워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김효숙님은 데이터 블렌딩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달라고.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데이터가 어디 쌓여 있는데 이게 되게 그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고 네. 데이터 정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파싱을 하고 정제를 하고 또 이거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모형에 맞게 변수를 만들고 네. 정제하고 변환시키고 네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데이터 블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도희님은 구축 초기에 주의할 점이나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을까요? 구축 초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요? 일단은 데이터를 저희가 어쨌든 이 연결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이제 이 플랫폼이나 이런 저장 플랫폼들의 구축이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펜타워 자체적으로 사실 할 때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초기에 이제 POC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업무를 정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적합한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구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